그것마저도 공한 줄 알면서 집착하는 거. 이 말장난 같죠? 실제로 그게 가능. 여러분이 텅빈 참난 줄 알면서도 지금 제 얘기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, 실제로. 해보시 말아요. 그게 집착, 그래서 양심 51% 정도만 여러분 유지하면서 쓰시면 공성과 함께 계속해서 울고 웃고 다할수 있습니다. 별짓 다할수 있어요. 사실 51%안 돼도 여러분 참나의 그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나를 느끼면서 울고 웃고 다할수 있어요. 근데 50% 이상이 안 되면 에고가 하자는 게 참나의 작용이란 걸 느끼더라도 에고가 하자는 걸다 들어주고 있어요. 근데 50% 이상이 돼야 육바라밀로 끌고 갑니다. 요 차이지. 또그 참나가 은은하게만 느껴져도 일체가 공인 줄 아는 그 힘은 있습니다. 실전해봐야 알아요. 이런 50%니 뭐 이런 얘기가 그냥 빈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. 그래서 51%가 참 중요합니다. 누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냐는 거거든요. 두 가지 헤게모니가 있어요. 첫째, 에고한테보다 참나한테 관심을 51%더 주면 마음이 초연해진다. 이건 명상할 때 쓰시는 51%. 근데 양심을 구현할 때는요, 그것만으로 안 돼요. 이제 그 작용해서 실제로 육바라밀의 목소리가 에고의 목소리보다 51%더 크게 해줘야 돼요. 그래야 현실에서 육바라밀이 구현돼요. 근데 이 소승성자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평소에 자기가 참나 51%를 보고 있으니까 움직일 때도 그런 줄 알아요. 움직일 때는 에고 따라가고 있습니다. 실제로 보면. 움직일 때는 욕심이 51% 이상이 돼서 끌고 가버려요. 근데 자기는 참나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. 사실은. 움직일 때 이미 욕심한테 양심이 졌는데도 참나가 은은하게라도 계속 흐른다는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참나가 강하겠죠. 그런데 움직일 땐 참나가 약해지거든요. 근데 약해지더라도 참나만 내가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망상에 빠지는 거죠. 욕심한테 다 지고 있습니다, 실제로. 이 일을 막아내려면 두 가지 51%를 기억하셔야 돼요. 명상할 때는 참나냐, 에고냐에서 참나만 51% 이상 느끼실 거. 명상이 잘 되려면. 움직이실 때는 양심과 욕심으로 설명하는 게더 좋아요. 양심이 욕심보다 51% 이상 되게 할 것. 체와 용이 다릅니다.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